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. 그 잘난 슈퍼맨조차 녹색 방사선 앞에선 그저 팬티를 밖으로 꺼내 입은 초라한 변태일 뿐. 슈퍼맨도 그 지경인데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할까?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대왕 대비 마마의 명을 받들겠나이다. 자명을 받을 사람은 빈이 아닙니다. 평범한 사람에게 이 세상은 약점의 지뢰밭이나 다름없다.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이 되어 모두를 지옥으로 끌어내린다.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나 장봉환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딴 놈이 나보다 폼나는 꼴을 못 본다는 것. 충전을 헤아려던 세력은 잠깐! 특히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선 무조건 내가 제일 잘나가야 직성이 풀린다니까. 너무 잘난 나머지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인간의 유일한 약점이랄까? 사건의 중심인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저는 자살하려 했습니다. 너 혼자 멋있는 척하게 냅둘 것 같아? 찌그러져 이사철종. 이 구역의 히어로는 나다. 그러니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. 오졌다.